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 토종 무궁화로 알려진 멸종위기 2급 황근이 20년에 걸친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복원됐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는데 올해부터는 우도 등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묘종이 본격적으로 보급됩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비를 머금은 나뭇가지마다 새순이 막 돋아났습니다. 한라수목원이 지난 2003년부터 양묘 중인 황근입니다. 곧 우도로 옮겨져 해안가에 식재될 예정입니다. 무궁화 속 식물 가운데 하나인 황근은 그동안 멸종위기종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가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부터 민간단체와 한라수목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종자 복원 사업이 진행됐고 대규모 이식한 복원지에서도 자생지의 버금가는 유전적 건강성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멸종 위기종에서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우도 등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황근 묘종 보급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으로부터 해제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희귀성이라든지 그런 보전 가치가 있는 식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라수목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황근을 이렇게 증식해서 황근의 복원 성공으로 한라수목원에서 관리 중인 멸종 위기종은 26종에서 25종으로 줄었습니다. 한라수목원은 현재 고산지대 희귀 특산물에 대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구상나와 산철쭉 등 일부 희귀 식물은 대량 양묘 생산 기반을 갖춰 묘목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